job for you, 621. You're joining an operation planned by Balaam HQ. Check the briefing. Heard the good news from Walter, did ya? Good. Sit your ass down and listen. Balaam's moving in on the Gallia Dam Complex, one of the Liberation Front's bases. The objective is to destroy their lifeline and make those sacks of shit beg for mercy. I'll be sending two good-for-nothing maggots from the Red Guns, Gun 4 Volta and Gun 5 Iguazu. You? You're just gonna be tagging along on ass-wiping duty. I'm assigning you the call sign Gun 13, a lucky little number that just became available. Gun 13, sound off! Good enough. Now go get ready! We're going on a field trip, kiddo! Gun 13, huh? I'll stick with 621. Don't let the Red Guns teach you bad manners. Main system activating combat. 이번 미션도 뭐 지난번 세팅에서 거의 동일하게 바주카 들고 시작합니다. 거의 동일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뭐 지금 이제 초반 미션들에서는 딱히 뭔가를 변경하고 싶어도 아이템들이 없어가지고 변경을 못하긴 해요. 적당히 이제 근접 공격 많이 하면서. 아 이거 피했네. 자, 요 두 번째 장소까지는 적들을 전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한 마리씩. 아 참고로 이제 좀 피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저 아군들이 먼저 돌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걔네들한테 이제 적들 이목이 쏠리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잡으려면 그냥 돌진하시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타겟 정리됐고. 자, 전부 다 정리됐네요. 자,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저 미션 가리키는 데도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로그헌트 그 특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 여기로 올라오면 이 위쪽에 일단 로켓 쏘는 녀석 두 명. 자, 얘는 제거했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요 녀석. 요 녀석은 약간 좀 어려운 녀석이긴 해요. 근데 뭐 적당히 붙어가지고 아까 전처럼, 아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자 계속 뒤쪽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키 연타해주시면 어차피 알아서 끝납니다. 뭐 특별한 컨트롤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버리면 돼요. 아주카 이용해서. 자, 이렇게 끝내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미션 목표로. 자, 얘네들 전부 제거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명 죽이고.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면 로그헌트 특수한 적이 또 한 명 등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네들 다 정리하고 아군이랑 같이 가세요. 자, 정리가 다 끝났으면. 아직 안 끝났네. 아, 대충 뭐 이 정도면 정리됐으니까 이제 무시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대사 나온 녀석 요 녀석이에요. 잠깐 무시하고 이 위쪽에서 포 쏘는 녀석도 제거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동료랑 같이 싸웁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잡목들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쭉 계속 이동하면서 바주카랑 막 갈기시면 돼요. 솔직히 이동 안하고 싸워도 어차피 이기긴 합니다. 근접해서 계속 칼질하고 계속 붙어서 바주카 쏴주고. 물론 바주카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잘 피하긴 하는데 뭐 큰 상관없고. 자, 붙어서 계속 때리기. 아이고, 뭐 별로 피할 생각 안하고 계속 붙기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요 녀석도 이제 다굴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상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자, 로그헌트 이제 저까지 처리했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쪽 점프대 한 다음에 마지막 처리는 그냥 미사일로 바주카 이용해서 처리하면 끝.
side open for you. One new message. You got lucky, Merc. You were the only warm body they could find. The red guns are going to be first over the wall. Have fun watching from the sidelines.자, 이제 트레이닝 미션 두 개 더 진행 가능하니까 그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뭐 적당히 보상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번 트레이닝 보상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서 요것만은 진짜 꼭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 여기는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쏘기만 하면 두 번째 트레이닝이랑 다르게 금방 죽어요. 경량이라서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고. 이번 트레이닝 미션을 깨서 부품을 좀 얻어놔야 다음 미션 진행이 상당히 좀 편해져요. 자, 요 녀석으로 마무리. 자, 클리어와 동시에 부스터랑 FCS랑 제너레이터 세 가지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네 번째 미션. 역관절은 이제 퀵부스터나 아니면 점프할 때 성능이 굉장히 좀 좋은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프 뛰어서 그레네이드 캐논을 쓰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이고, 웬만하면 그레네이드 캐논은 붙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방금 전처럼 점프해 쏘거나 그런 식으로 안 쏘면은 좀 빠른 녀석들은 죄다 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스태거 상태를 걸고 나서 때리거나. 이쪽이 세 번째. 네, 최대한 붙어가지고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쭉 계속 돌면서 엘프 알프 에런 아런 연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트레이닝 미션도 끝.